안녕하세요, 한솔트럭입니다. 저번에 제가 한 달 전에 이천에서 윙바디 차량을 가져왔는데 하부가 너무 많이 부식이 돼요. 하부 작업을 윙을 내리고 하부 부식을 다 잡고 수정을 한 차량입니다. 저희 한솔트럭은 할 때 뭐 어정쩡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 보시죠? 다 높은 부분 서브프레임을 새로 갈았어요. 다 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문짝을 두 개를 새 걸로 또 갈았고요. 두 개를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작업은 올 도색을 할 겁니다. 올 도색을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고객에 인사드릴 거고요. 저희가 이제 영상 다 된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남길게요. 이전에 작업한 영상도 있는데 작업한 영상 해서 같이 남기겠습니다. 차가 많이 부식됐죠? 윙 상태는 되게 좋아요. 이게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차는 플라스틱 용기를 만든 회사에서 갖고 온 거예요. 주식에서 팔기치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키로수는 40만 좀 탔는데 엔진 상태가 너무 좋아요. 무게짐을 안 싣고 경량짐을 실었기 때문에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걸 이 하부 작업한 거 이거 수리 다 하면 차 자체는 끝내줄 거라고 예상됩니다. 난간대도 딱 갈았고 도색한 다음에 제가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